230페이지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맨 먼저 채권자 경매 신청입니다.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죠.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할 때 경매 비용을 예납해야 됩니다. 미리 내야 됩니다. 한 1.5% 정도. 그러면 2억짜리 경매 신청하려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송달료라든지 광고비 같은 거 이런 거 미리 내야 되고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고, 보통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경매 신청하면 대부분 돈을 주더라고요. 어차피 경매 넘어갈 거니까, 넘어가면 손해니까 거의 다 돈을 주고, 진짜 돈이 없으면 경매 넘어가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경매 준비를 하는데, 준비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에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경매 지금 넘어간다고. 그러면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통지 최고를 채권 통지 최고를 합니다. 즉 세무서에 세금 받을 거 있으면 배당 요구하라고 최고를 해주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현장 조사 명령을 집행관에게 하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사로 하여금 평가 명령을 하게 해서 그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완전 자유 경쟁 매매는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 이상으로 써낸 사람 중에서만 1등을 뽑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찰되면은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낸 사람이 없으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해서 다시 새 매각을 실시합니다. 20% 또는 30% 정도 깎아줍니다. 입찰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최초 입찰 기일은 공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이후로 정합니다. 오늘 입찰 공고해가지고 내일 경매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 답사도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2주는 지나야 된다. 입찰 공고는 법원 게시판, 최초 경매기일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공고한다. 근데 신문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대부분 홈페이지나 경매 유료 정보지를 보는 게 낫다. 입찰 공고하면은 이제 민사과에 가면 입찰기일 일주일 전부터 물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 조사를 하고요. 법조문에 현장 조사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부동산도 1차적으로 의뢰인은 이야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 떼보고 현장 가보잖아요. 그것도 이게 이제 현장과 공부하고 일치하는지 현장 답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경매 실시 매각기일 날 경매를 실시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개업공인에서는 경매 실시하는 매각기일에 출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써낸 사람, 최저 매각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 게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이 있으면 2등도 뽑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1할이라고 했는데, 이때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할 또는 10%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을 합니다. 추가 입찰을 합니다. 추가 입찰을 해가지고 또 2명 이상이 나오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처음부터 추첨을 합니다. 자, 이 최고가 경매기일 날 경매 실시하는 매각기일 날 유찰이 되면, 즉 최저 매각가 이상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새 매각을 하는데, 새 매각은 20% 또는 30%를 깎아준다. 대전은 30% 깎아주죠. 최저 매각 가격, 서울 경기는 20% 깎아줍니다. 인천, 대전 뭐 이런 데는 30% 깎아주더라고요. 법조문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상당한 여부는 법원 재량입니다. 그래서 20% 30% 법원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각기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을 뽑았으면 매각 허부 결정,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이제 1월 이내에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줍니다.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집니다. 옛날에는 딱 납부 기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냈는데, 지금은 기한이기 때문에 며칠까지 돈 내면 됩니다. 자, 대금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6조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이는 민법 187조에 의해서 상속, 경매 등은 등기 없이도 돈만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돈을 안 내면 다시 재매각을 하는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새매각만 유찰되어서 새매각할 때만 20% 또는 30%를 깎아줍니다.
자, 그렇게 대금 납부하고 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요. 인도받게 되는데 정당한 근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이 경과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또 정당한 근원이 있는 점유자, 유치권자 등도 인도 청구 소송 또는 명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인도하고 명도는 거의 비슷한데요. 어감은 명도라는 것은 깨끗하게 비워주고 가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주택 같은 경우는 명도해야 되죠. 깨끗하게 가구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냥 사람 몸만 빠져나가고 명도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매각 절차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신청 자격 유무인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보면 130페이지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자, 재매각에 있어서 전매수인, 전매수인 안됩니다. 재매각에 있어서 전매수인 매각 잔대금을 안 내가지고 다시 재매각을 하는데 또 입찰에 참여하면 또 잔금 안 내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재매각에 있어서 전매수인 안됩니다. 131페이지 집행관 및 거친족,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및 법원의 직원,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미경과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거기 세매각, 재매각이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세매각은 유찰된 경우에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저감 깎아줍니다.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경매 배당 순서인데요. 132페이지 2번의 배당 순위, 영순위, 양가로 1번 영순위를 보니까 가장 먼저 배당하는 게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제3취득자의 비용 상한 청구 채권액입니다. 즉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거 지출한 게 있다면 이거 먼저 배당해주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동그라미 1번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그 임금채권, 근로자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게 최우선 면제고요. 2순위가 국세, 지방세 중 소위 당해세입니다. 요 학원 건물, 요게 경매 넘어가면 요 학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안 낸 게 있다면 요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된다고요. 당해세, 그 해당 부동산 재산세입니다. 이제 3순위가 담보물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는 인차권보다 국세의 납기 등 법정길이 앞선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순위 담보물권 되어 있는데 3순위 4순위는 같은 겁니다. 3순위 4순위 그 물권입니다. 물권은 먼저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5순위가 일반 임금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6순위가 후순위 조세채권이고요. 7순위가 4대 보험료고요. 8순위가 일반 채권입니다. 이게 배당 순서도 시험에 출제되긴 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배당 순서. 영순위. 영순위 가장 먼저 받는다 이 말이죠. 영순위가 첫 번째는 경매 집행 비용. 경매 집행 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세입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런 게 최우선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3순위가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종합하면 물권입니다. 물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권, 전세권, 저당, 근저당, 조세채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권, 확정일자 임차권 이런 거는 순서가 먼저 돼 있으면 먼저 배당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물권은 순서대로 하죠. 조세채권도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후순위, 확정일자보다는 후순위보다 먼저 받잖아요. 요거 순서에 전세권이 맨 먼저 있으면 전세권, 조세채권이 법정길이 앞서 있으면 이거 먼저, 뒤에 있으면 뒤에, 순서대로 배당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물권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3순위, 4순위가 물권이고 물권 다음에 있는 게 일반 임금채권입니다. 임금, 월급.
월급을 그 다음에 배당해 주고요. 월급 다음에 배당해 주는 게 뭐예요? 임금. 월급, 임금 채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조세 채권, 조세 세금. 그 다음에 6순위가 세금 다음에 각종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7순위가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물건도 다 받아가기, 후순위 물건도 다 못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서브프라임이 뭐예요? 비우량 채권이죠? 서브프라임. 서브웨이 하면 지하철이잖아요. 그 서브노트, 부교재다 이 말이죠. 서브노트 이런 말이. 그래서 서브프라임, 우량 채권이고 이건 비우량 채권이에요. 비우량 채권이 뭐예요? 후순위 채권이죠? 이 중에서도 지금 제1금융권에서 융자가 있는데 제2금융권은 후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1순위 건전당인데 그 뒤에 후순위 같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후순위에서는 우리도 보니까 지금 100% 대출 다 된다 돼 있더라고요. 1순위에서 80% 대출을 했는데 또 더 해준다더라고요. 그럼 경매 넘어가면 집값이 내려가면 떼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금리 이자가 더 비싸다고요. 카드론 이런 거는 이자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대신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요. 자, 배당 순서도 시험에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 세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자, 그 다음에 133, 134. 요게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인데 133페이지 2번에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1번, 방가로 1번. 이게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이라는 말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민사소송법에 있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자, 방가로 1번. 미등기 건물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때 바뀌었습니다. 악덕 채무자들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등기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롯데백화점은 거의 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 등기 안 해도 건물을 지으면 원시취득을 하게 되죠. 그 원시취득한 건 등기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승계취득은 등기 안 하면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롯데백화점은 등기를 안 했고 뉴스에 9시 뉴스에 간혹 나와요. 몇 년에 한 번씩. 기자들은 돈 안 주면 그냥 폭로해버리거든요. 회사에서 롯데에서 돈 많이 주면 방송 안 하고 안 주면 방송하더라고요. 인터뷰하더라고요. 롯데에 왜 등기 안 했냐 물으니까 취득세 낼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금은 롯데가 최고 많이 가지고 있죠. 롯데하고 신세계 어디가 더 매출액이 높아요? 순이익이 롯데가 높아요. 왜냐하면 롯데는 백화점이 잘 되잖아요. 백화점 완전 임대사업이잖아요. 40% 하나 팔리면 40% 롯데가 먹어요. 그 옷 10만원짜리 하나 팔리면 4만원. 신세계는 이마트 이런 거는 팔리는 게 다 남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원가 빼야 되잖아요. 근데 백화점은 거의 뭐 임대사업이니까 다 남는 거니까 롯데가 훨씬 돈이 많다고요. 현금이. 그 롯데 그 회장이 누구예요? 신격호인가? 80몇 살인데 부인은 미스 롯데 출신, 지금 50몇 살이죠? 방배동에 아예 롯데캐슬 통째로 그 여자 한 명 살아라고 줬더라고요. 롯데캐슬이라고 지어가지고 아예 건물 통째로 다 그 사람만 산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미스 롯데 출신 있어요. 옛날에 그 자기가 심사위원이었어요. 신격호 회장이. 그래가지고 보고 뽑아가지고 바로 심사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살더라고요. 아직까지 호주계는 여자는 안 올리고 자식들은 올려줬나 보더라고요. 호주계 자식들은 올라가면 상속 받겠죠. 여자는 미리 다 상속 안 받고 미리 다 죽겠죠. 어쨌든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이제 그 채무자 명의로 건축 허가 받았다는 것만 입증을 해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1길 2회 입찰제, 방가로 3번 기간 입찰제, 방가로 4번 호가 경매제도 부활. 요 세 개 같이 묶어서 보면요. 매각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각 방식은 기일 입찰이 있고요. 기일 입찰. 그 다음에 호가 경매, 호가, 불을 호가 경매가 있고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 입찰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기일 입찰하고 호가 경매는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1기일 2회 입찰. 호가 경매는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문서로 하는 게 아니고 1억, 1억 천, 1억 2천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높여가는 방식이 호가 경매고요.
길 입찰은 호가 경매하고 똑같은데 단 입찰표를 문서로 써내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찰되면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1길 2회 입찰을 할 때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길 2회 입찰을 실시를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2회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깎아주는데 오전에 유찰된데 오후에 깎아주지 않는데 또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아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1길 2회 입찰을 할 수는 있다고요. 단 가격을 깎아주지는 않는다. 근데 기간 입찰은 1길 2회 입찰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간, 이 두 개는 길 입찰, 호가 경매는 하루 만에 끝내는데 기간 입찰은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입찰 기간을 최소한 일주일 이상 1월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1길 2회 입찰을 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 입찰도 조금 시도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만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도 대전에서 등기우편으로 집행관한테 보내면 됩니다. 입찰표를. 그래서 기간 입찰, 입찰 봉투는 편지 봉투처럼 작게 돼 있어요. 기일 입찰 봉투는 노란 대봉투 크게 돼 있어요. 이건 우편으로 보내라고 작게 돼 있다고 봉투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기간 입찰이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해서 누가 얼마 써내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호가 경매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옛날에 없다가 길 입찰, 기간 입찰도 새로 생겼고요. 1길 2회 입찰도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갈 5번 매수보증금 인하입니다. 매수보증금 인하. 매수보증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매수보증금입니다. 경매 매수보증금은 경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10%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입찰가, 응찰가, 내가 써낸 금액, 매수신청가격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은 항고보증금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옛날에는 경매도 입찰가, 응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였습니다. 근데 이게 전두환 씨 별채가 8억에 경매에 붙였는데 연희동 이창석 씨 장천함이 16억 써내가지고 낙찰받았어요. 그러니까 16을 써내려고 하면은 입찰 보증금을 1억 6천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 다른 사람은 다 8천, 1억 정도 가져왔는데 이 사람 혼자만 1억 6천 가져와 넣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눈 뜨고도 돈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최저 매각가격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돈만 준비해오면 된다고요. 이제 자기가 써낸 금, 옛날에 써낸 금액의 10%를 내다 보니까 자꾸 돈을 더 넣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다 보면 이게 비밀이 좀 누설될 수 있잖아요. 아, 저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높게 써내는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이거 컴퓨터로 온비더 시어증 KR 전자입찰만 합니다. 자기 집에서 전자입찰하니까 누가 얼마 써내는가 알 필요도 없잖아요. 경매는 법정에 모여서 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자입찰 자기 집에서 한다고요. 집에서 하는데 누가 얼마 써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써낸 금액의 10%를 내도 이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134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매각 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 채무자 소유자의 하나에 몰수하도록 하면서 항고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면은 매수 보증금은 얼마를 내요? 내가 써낸 금액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10% 900만 원만 냅니다. 나머지 잔대금 9,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잔대금 안 내서 실시하는 경매를 재매각. 9천만 이상 써내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새매각. 새매각은 20% 30% 깎아준다고 했어요.
자, 이래서 이렇게 9,100마일 내면 이제 되는데 1등 한 사람이 이렇게 체점에 이 사람이 체육과 매수 신고인이 된 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항고를 할 수 있다고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려면 매각 대금의 10%인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1,000만 원을 내서 항고를 하면은 항고가 기각되면 이 1,000만 원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는 돌려주지 않고 배당 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이자가 연 20%입니다. 1억에 20%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20%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에 한 5만 몇천 원 됩니다. 6만 원이라고 가령 보고요. 그러면 항고를 한다는 말은 상급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상급법원에 가서 다시 재판 받고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3개월은 걸려요. 그럼 3개월이 걸렸으면은 이게 하루에 66만 원 곱하기 90일 걸렸으면 69, 54, 이자가 54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내놓은 항고보증금에서 540만 원 이자 빼고 나머지 460만 원만 돌려준다고요. 그런데 이자가 만약에 1,000만 원 넘어가 버리면 더 달라 소리는 안 하고 항고보증금 범위 내에서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고의로 옛날에는 무조건 항고를 했다고요. 이거 항고보증금을 안 낼 때는 왜냐하면 우리 학원이 경매 넘어가는데 만약에 항고를 해버리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더 학원 문 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얻을 수도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무조건 항고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항고해서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면 항고 보증금 중에서 이자 빼고 준다고요. 이자만큼은 안 돌려준다고요. 채무자 소유자는 아예 안 돌려줍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인용이 되면 아, 네 말이 맞다 하고 인용되면 항고 보증금을 다 돌려주겠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7번 대금 지급 기한제입니다.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6월 며칠입니까? 6월 19일이면 옛날엔 19일 딱 정해진 날만 돈 낼 수 있었어요. 기일. 근데 지금은 기한이니까 19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어제 내버리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신속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1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기1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딱 이 기일날 은행에 돈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해버리면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금 지급 기1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방가로 8번 배당 요구의 종기를 단축했다. 종전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앞당겨서 전세권이나 임차권 최선순위인 경우 배당을 요구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아까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무조건 말소되고요. 임차권인 경우는 배당 요구하면 배당 받은 만큼은 말소되고 배당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최선순위라면 그 부분만큼은 인수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입찰에 참여할 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가로 9번 인도 명령의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후에 따라 인도 명령 신청 대상을 결정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 부동산의 인도 명령 대상을 매수인에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전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 다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 인도명령은 돈도 많이 안 들고요. 판사한테 인도명령 신청하면 곧바로 인도명령서 교부해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명도소송은 소송하려면 소송기간도 2, 3개월 걸리고 소송비도 2,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사비를 한 2, 300만 원 주고 합의했다고요. 세입자 안 나간다고 버티면 명도할 때. 근데 지금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니까 한 50만 원, 100만 원 넘게 안 줍니다. 요즘은 이사비를. 경매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들 이사비 많이 안 준다고요. 왜? 강제 집행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인도명령에 의해서.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해도 인부들 오면 일당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인부들 일당 줄게 그게 한 5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그냥 지금 이사 나가면 내가 이사비 50만 원 줄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옛날에는
소송하려면 시간이 2~3개월 걸리니까 빨리 그냥 2~300만 내주고 차라리 내보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경공매고 이제 135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35페이지 왼쪽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오른쪽은 공인중개사법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는 딱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뭘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없다고 정해진 게, 뭐 자동차 소개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없죠. 자동차 소개해도 되고요, 전부 다 해도 됩니다. 특별히 못하고 하지 않는 한 다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거, 그거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법인의 겸업제한 해가지고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도 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되기는 어렵겠죠. 500명 이상,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사본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즉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데 매수신청대리는 딱 7가지밖에 못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수신청대리 범위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면 소송대리 안됩니다.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대리는 안됩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고요. 단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입찰표 대신 써내거나 입찰표 보증금 대신 돌려받거나 차순위 매수신고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거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만 할 수 있고요. 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나 중개대상물이나 똑같습니다. 둘 다 토건 입관공입니다. 토지건축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똑같습니다. 등록요건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섯 가지, 이게 중요했죠. 오른쪽에 왼쪽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요건은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어야 됩니다. 즉 중개인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여기 보증설정도 미리 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보증설정도 미리 해야 되고 실무교육도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되지만 보증설정은 미리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미리 못하죠. 그런 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는 12가지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5가지입니다. 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2번이.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번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실무교육인데 맨 밑에 실무교육, 교육제도 다섯 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경매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다섯 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은 오직 개업공개사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소속공개사도 받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고 모든 임원이 다 받죠. 교육시간은 매수신청대리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한데 중개실무교육은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는데 중개실무교육은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1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교육 개업하려면. 중개실무교육은 받고 나면 연수교육을 2년에 한 번씩 다시 받아야 되는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한 번만 받고 나면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신청대리는 지금 한번 법을 만들어 놓고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7페이지 보증설정금액 똑같습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입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죠. 근데 매수신청대리는 중개인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 특수법인도 매수신청대리 못하죠. 그래서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보존의무,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인데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다. 왼쪽에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대장 모두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자, 확인 설명 사항. 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은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9가지 시작.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취득 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유치권,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인수되는 권리를 설명해야 된다.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에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같이 시작. 그런데 매수신청대리에서는 거기에 동그라미 2번, 3번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1등 한 명만 1등 시켜야 되는데 2명한테 동시에 대리해 줄 수는 없죠. 1등 한 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상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이거 몇 번 제가 수수료 앞에서 했죠?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 50만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원. 실비 30만원인데 한도액이 30만원인데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부 등본 비용은 실비로 받을 수 없다. 지도감독도 앞에서 했어요. 지도감독도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고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인데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등록증 반납인데요. 등록증 반납. 등록증 반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 거기 있는 내용을 다시 적는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개인이 사망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개인이 사망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했을 경우에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반납 규정 없다. 해산했을 때 누가 반납해야 돼요? 대표자이었던 자.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해산했을 때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그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비교되는 게 중요하다고 다 지금 비교해 놓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가 있는데 매수신청대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6월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죠. 매수신청대리는 절대적으로 업무정지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1번에 보니까 휴업. 매수신청대리만 휴폐업이 안 된다 했어요. 매수신청대리 폐업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폐업해야 되고, 중개업을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당하고요. 휴업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휴업해야 되고,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신청대리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가 6월이한데 매수신청대리는 업무정지가 1월 이상 2년 이하다. 명칭 표시 등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 당해도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당하면 그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진도 다 끝났고 여러분들은 숙제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진도 다 끝나서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140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라고요. 몇 페이지 안 되긴 한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읽어보려면 이게 다 비교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140페이지부터 각종 목적 다 비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다 읽으라 소리 안 해서 이거 지금 해봐야 한 10장밖에 안 되죠.
160, 170페이지까지 하면 30페이지니까 15장이네. 15장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다음 주 시연 동안. 이제 공인중개사법도 한 번에 하려고 몰아놓지 말고 그냥 그날 수업 들어서 오늘 그러면 한 15개 다 읽어보고 가시던지요. 낮에 시간 많으면. 보니까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공인중개사법만 하고 전부 다 민법 하더라고. 또 누가 들어서 공법 하니까 또 공법 책 들고 있다가 공인중개사법 조금 하세요. 조금 한 1시간 정도만 하시라고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예,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2차의 당락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70점 정도는 받아야 돼요. 올해 어렵게 나오니까. 쉽게 나올 때는 한 80점 받아야 되고요. 그 70점 쉽게 안 나올 거라고. 이게 지금 오늘 점수 이제 많이 실력이 거의 많이 향상됐어요. 상향평준화 됐어요. 일부 분들 제외하고는. 아니 다 못 풀어서 그래. 지금 6개는 맞은 건데 반은 맞았잖아. 6개 풀어가 3개 맞았으니까. 6개 더 맞았어요. 다행이네.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답 보겠습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뭐 뒤에도 한번 보시고요. 프린트 제가 내드렸던 것도 그날 그날 좀 보시라고요. 지난주에 내드렸어요. 서명 및 날인인지 또는인지 및인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내드렸죠. 및 또는 시험에 출제됐어요.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소속공개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의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말은 확인 설명을 했거나 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소속 공개사가 확인 설명은 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 작성은 안 하고 개업 공개사 해도 되죠.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소속 공개사도. 그런데 확인 설명서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속 중개 계약서, 오늘 답은 3번이죠. 1번에 전속 중개 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 모든 서류는 다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속 중개 계약서 등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의 서류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예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는다고요. 1번에 3번, 2번은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 기본서에 있는 2의 서식을 보셔야 됩니다. 비주거용에는 비선호시설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번 금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번 순가중개계약입니다. 순가중개계약. 조금 전에 개업공개사가 전화와서 자꾸 질문해가지고 끊지도 못해가지고 좀 늦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주자 택지 중개했다더라고요. 개업공개사도 아직도 사기친 사람이 많더라고요. 수수료 하나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손해를 보였나 봐요. 뭐 해가지고 훨씬 비싸게 주고 샀대요. 그래서 다시 되팔아 준다고 이번에는 보수는 안 받을게 해가지고 했대요. 그 다운 계약서 적을 때 이주자 택지, 이주자 택지는 좀 싸잖아요. LH에 사는 거 그 싸게 해놓으니까 그 다 하면 세금 양도소득세가 많으니까 다운 계약서 적었나 봐요. 그랬더니만 다 하고 나니까 1,000만 원 수수료 달라 하더래요. 안 주면 폭로하겠다. 지금 실거래가 신고해가지고 너 세금 양도소득세 40%인가요? 1년 안에 팔면 40%죠 지금? 40%죠 1년 안에 팔면? 맞아요? 분양권 이런 것도 40%예요? 어쨌든 40% 많잖아요 세금.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줘야 되냐 아니면 40% 물어야 되냐 그걸 묻더라고요. 답은 없어요. 그냥 그거 자꾸 끊으려 해도 계속 자꾸 물어서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화와도 제가 마음대로 저는 끊지도 못해요. 마음대로 끊으면 또 저거 재수 없는 놈 해가지고 온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니까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그 참 개업공개사 간이 커요. 명판도 개업공개사 직인이 다 찍혀있대요. 그런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적었으면 개업공개사도 다운 계약서 적으면 업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리고 거짓 신고했다면 취득세 3배 이하가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의뢰인한테 그렇게 협박하면 의뢰인은 네가 다 시켜서 했다고 하면 오히려 개업공개사가 더 처벌받을 가능성도 많죠. 여러분이 개업공개사 되면 그렇게 협박하지 마세요. 이건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는. 한 400만 원 주려고 하니까 안된다. 1,000만 원 안 주면 바로 그대로 실거래가 신고해버리겠다. 다운계약서 적은 거 이렇게 한대 지금 개업공개사가.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의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1,000만 원 줄 테니까 영수증 달라 뭐 이렇게 1,000만 원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법정 보수는 1,000만 원까지는.
자, 그래서 답은 3번에 1번이라고. 즉, 순가중계계약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만 했다고 당연히 위반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라 했죠. 말로만 하고 안 받았으면 위반은 아니다.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에 3번에 1번이고요. 4번은 3번이 답입니다. 1번은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순가중계계약을 금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법제 33조 제3호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간접적인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실제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입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일반중개계약하고 두 가지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독점, 단독, 공동중개 이런 거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4번은 독점 중개는 누가 계약 성사시켰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항상 수수료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보수받을 수 없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5번은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제2중개계약이라는 거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어차피 말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제2중개계약 법조문에 제2중개계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A계약공개사에게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A계약공개사가 옆에 학원 다녀가지고 B계약공개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고 하다가 내가 좋은 물건, 매도 물건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손님 있으면 붙여봐라. 같이 공동중개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처음에 맺는 게 이게 제1중개계약이라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또 이 사람이 팔아달라고 했잖아요. 좋은 손님 있으면 붙여봐라. 이런 거 그럼 팔아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제2중개계약인데 이게 제1중개계약이고 법에는 없지만 그럼 제2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B계약공개사가 매도인한테 직접 보수달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이 둘이는 계약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X라고요. 없다고요. 답 3번이고요. 5번은 옳은 것은 답은 5번인데 1번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됩니다. 말로 해도 되죠. 3년 보존할 의무 없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의 2번은 개업공개사와 이전 의뢰인 취득의뢰인 제3자 사이에 약정된 계약이 일반적이다. 중개계약이. 중개계약은 3자 간에 맺는 게 아니라 2자 간에 두 사람 간에 맺잖아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게 중개계약이죠. 3자 간에 맺는다. X입니다. 거래계약은 이 매도인 매수인 간에 맺는 게 이게 거래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는 개업공개사가 상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당연히 생기는 건 맞는데요. 상사중개는 아니고 대부분 민사중개다. 민사중개. 4번 채권법상 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입니다. 전형계약이라는 말은 민법 법전의 형태가 있는 게 전형계약이죠. 비전형계약이다. 그 다음에 5번이 답이고 6번은 답이 3번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게 아니라 임원과 함께가 아니라 대표자죠. 모든 임원이 아니라 대표자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잖아요. 확인 설명서에는 두 군데가 틀렸잖아요. 또는이 아니고 및 임원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대표자. 7번 잘못된 것은 답이 5번입니다.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죠. 구두로만 해도 안 되고요. 서면만 제시해도 안 되고 둘 다 해야 된다고요.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고. 자, 면적 100제곱미터 토지대장 보세요. 면적 100제곱미터 맞죠?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건축물 면적할 때는 건축물 대장 보세요. 자, 면적 100제곱미터입니다. 자, 2층 맞죠?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3층인데 아, 2층까지는 건축물 대장에 있고 3층 없네요. 3층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런 거 말해야 된다고.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고. 근거 자료를. 서면 또는 구두 X. 8번은 틀린 것은 5번입니다. 등기부만 보면 충분하다. 현장 답사만 하면 충분하다. X라고 했죠.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좋다 했죠. 등기부도 보고 현장 답사도 보고 의뢰인한테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좋다. 9번 틀린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지적도는 평면도기 때문에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은 알 수 있는데 지세, 기울기 경사도는 현장 답사를 하거나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에 이거는 10번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 79, 80, 81조에 있습니다. 다 60일입니다. 등록 전환 이런 거 다 60일 안에 다 해야 됩니다. 1번은 10번 맞은 분 손 들어보세요. 10번을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1번은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2번은 1필지 1지목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은 하나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됩니까? 도로입니까? 뭐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죠.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 그 다음에 학교 담장 안에 있는 교장 사택 학교용지입니까? 됩니까? 학교 담장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죠. 담장 밖에 있으면 되고 주지목 추정 원칙에 따라서 하나만 1피째 하나의 지목만 된다고요.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나대지, 5번은 맹지. 나대지 맹지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간 정보 구축 및 정부에 관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 28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학계론에 있잖아. 학계론에 나대지는 홀딱 벗은 땅이 나대지예요. 근부지하고 나대지하고 뭐가 더 비싸요? 최유효 이용을 하고 있으면 건물이 있는 게 더 비싸고요. 20년 30년 된 거 있으면 나대지가 홀딱 벗은 게 더 낫다고요.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옷 입은 사람이 더 비싸고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벗기고 또 새로운 입혀야 되니까 차라리 벗고 있는 게 낫다 이 말이 나대지. 무조건 나대지가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63빌딩 있으면 63빌딩 있는 땅 그게 더 비싸요 없는 거 나대지보다. 실제 보통은 건물이 있는 땅이 더 비싸요. 일반적으로는 건물이 있어야. 나대지는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건물 지으면 굉장히 넓어요. 일반적으로는 건물이 있는 게 더 비싸다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나대지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나대지도 아니고 절대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죠. 상대적이잖아요. 오래된 건물 막 다 쓰러져 가는 걸 그거 뜯어내고 새로 지으려면 차라리 나대지가 낫고 최유효 이용돼 있으면 여기 있는 거 둔산동에 있는 거는 오히려 건물이 있는 게 더 비싸. 땅 건물하고 포함해서 더 비싸잖아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 건물이니까. 그래서 나대지라는 지목은 없다고 지적법상 지목은 공간정보 지적법을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했고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5번은 맹지는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맹지는 없고요. 눈구멍이 빠진 통지 맹인할 때 맹자잖아요. 학계론에서 말하는 거라고 맹지.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는 도로가가 맹지입니다. 왜냐하면 접도구이기 때문에 도로가에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고속도로 국도 이런 데 가다 보면 주유소라든지 이런 거 가게 같은 게 도로 훨씬 후퇴해가지고 뒤에 지어놓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맹지기 때문에 앞에는 건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무조건 도로가 있는 땅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 시골에 가면은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국토법에 보면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되는 법률 도로법 제50조 고속국도법 제8조 농지법 제8조를 도시지역에서는 배제한다. 국토법에 있다 그게. 다만 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 예외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4번 5번 답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하나고 했는데 안 했으면 틀리보면 이제 다음에 맞추겠죠. 11번은 지금 단란주점이잖아. 단란주점은 상가죠. 상가니까 2년이 아니고 5번 최단기 존속기간 1년입니다. 단란주점 이런 거는 그 3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공부는 안 하지만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제보 확인해야 돼. 이건 어디 가면 확인해야 돼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번지수 떠넣으면 이게 위생정화구역인지 아닌지 나와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절대적 정화구역 안에서는 절대 안 되죠. 청소년 유해시설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돼. 호텔 같은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법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내 지금 대형 고급 호텔 지어가지고 이제 학교 근처에서도 되도록 지금 허용하려고 특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특별법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다 이런 걸 다 배제한다. 학교 환경위생정화법
규정을 배제한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특별법으로? 그렇지 않은 한은 안 된다고 청소년 유해 시설은. 제가 봐도 뭐 고급 호텔에 청소년들이, 그럼 호텔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전부 불륜의 장소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지금 호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좀 잘못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호텔이라고 무조건 고급 호텔 같은 거는, 불륜들은 고급 호텔에 안 가잖아.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가요. 옛날에 박철원이 그 박철원이 있을 때는 정치인, 그건 제 친구가 제주도 호텔에 있었는데 맨날 연예인들하고 온다더라고. 같이 와가지고 방은 708호 하나하고 908호 하나 해놓고 나중에 보면 같이 있다가 나올 때는 또 따로 나온다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요.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은. 우린 돈이 없어 그렇게 못해. 그 제주도 호텔 한번 얻으려고 하면 비싸가지고. 그 박철원이 그래가지고 여자 교수한테 200억 다 뜯겠잖아. 결국 꽃뱀한테 그렇게 하다가. 여자들이 있는 데는 돈이 있고 남자들이 있는 데 사고 나면 여자가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11번에 5번이고 12번은 틀린 것은 답이 1번입니다.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뭘 봐야 돼요? 해당 얼구 X 해당구 상란을 다 봐야 돼. 갑구일 수도 있고 얼구일 수도 있다고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얼구예요. 그래서 해당구 상란을 다 봐야 돼. 둘 다. 얼구만 보면 된다. 갑구만 보면 된다. 다 X라고요. 13번은 답이 5번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5번에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공법에. 즉 외국인 토지법상 5번을 보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하거나 허가받으면 국토법상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 국가나 외국 국제기구가 아닌 자연인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해도 국토법상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개정됐어요. 국토법이.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요. 왜 바뀌었냐면 서울의 은평 뉴타운 때문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만 하면 국토법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약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라는 건 무조건 수리해야 되고 허가는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신고만 하면 무조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게 모순이었다고요. 즉 서울 은평 뉴타운 투자한 사람을 분석해보니까 40%가 외국인이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분석해보니까 외국인인데 전부 무늬만 외국인인 거예요. 전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투자를 했고요. 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 취득한 애들 명의로 투자를 했다고요. 그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만 해버리니까 반지하를 사놓고 입주 안 해도 된다고요. 허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거주하겠다 이렇게 해야 허가 내주지. 그 반지하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한다, 투기 목적으로 한다 하면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거주한다고 해야 되잖아. 그럼 실제 거주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거주 안 해도 된다고 반지하 그 사가지고 전부 세납버렸다고요. 그래서 국토법을 바꿨다고 이제 외국인 토지법상 자연인인 외국인이 신고해도 국토법상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기구나 외국 국가인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하면 국토법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공인인계사법에 있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마 117조, 188조, 119조, 120조 요 사이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13번의 답 5번입니다. 다음 주는 없습니다. 수업. 네, 7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예습을 해야 돼요. 그 총칙, 용어정의, 그 목적,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 문제 풀어오세요. 한 50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지금 책이 없어서 정확하게 페이지 말 못하겠는데 그 기본서 말고 문제풀이 책 있어. 따로 있어요. 또 문제풀이 책 한다고 이제 7월 8월은. 폐지는 없고 그냥 맨 앞에 총칙이잖아. 중개대상물, 용어정의, 목적, 공인중개사 제도 그것만 하라고요. 그까지 등록 절차 하기 전까지 저도 책이 없어 폐지는 말 못해. 대략 한 폐지로 보면 한 50페이지 안쪽으로 해오면 돼. 문제를 풀어오셔야 된다고. 기본서 말고 문제풀이 책 한다 해도 자꾸 기본서 한다. 자, 그거 말고 문제풀이 책을 사야 돼요. 문제풀이 책에 다시 사야 돼. 올해 학원 지금 처음도 다녀보시네. 지금 많이 다녀보신 분은 아는데 지금 처음 와가지고 오는데 7, 8월은 문제풀이 책이 따로 있어요. 사야 돼. 그거 사면 한 50페이지 정도 풀어오시라고. 시간 있으면 문제풀이는 꼭 예약해야 돼요. 자, 다음 7월달에 뵙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